3단원이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자산 관리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우리 경제는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면 경제신문도 읽어야 되고, 이제 뉴스도 보려면요,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 지금 처음 배우는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 왜 합리적인 선택해야 돼? 왜 합리적인 선택해야 되지?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면 왜 합리적인 선택해야 되지? 말해봐. 어저께 배웠어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무슨 씨, 자원이 희소하지 않고 돈이 막 우리 집에 천조 원이 있어. 합리적인 선택해야 돼? 무슨 합리적인 선택?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그지? 응? 다 사면 되지, 그지? 다 사면 되지, 그지? 다 사면 돼요. 선택의 문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아, 여기 나왔네요. 왜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나 같으면 이런 시험 문제 내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면은 나머지는 포기해야 돼. 내가 볼펜을 살 거야. 내가 볼펜을 살 건데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여섯 가지 중에서 하나만 사야 돼. 그럼 나머지는 포기하게 되는 거야. 알았지? 하나만 사야 돼. 돈이 없어. 난 1,000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지? 자, 기회비용 볼게요. 기회비용은 중요하지요. 기회비용은 중요해요. 그다 별을 많이 남발 안 하죠. 별을 정식으로 세개 줍니다. 시험 문제, 요번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알겠죠?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개선 문제까지 해서 많이 많이 나요. 그리고 또 나왔다 하면 너네 틀리라고 내는 문제지 이건 맞히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맞히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다.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것들 중에서 뭐요? 포기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을 뭐라 그래요? 기회비용이에요. 선택에 따른 만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기회비용은 뭐라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왜? 만족이 틀려. 그죠? 자, 합리적인 선택 볼게요.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 선택 시 고려할 점은 비용과 편익이에요. 비용. 어떤 일을 하는데 지불되는 돈, 시간, 자원도 있어요.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 들어간다고? 시간도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다가 쓰세요. 이 가로 옆에다가 기회비용도 포함된다라고 써주세요. 여기다가. 비용에는 기회비용도 포함해요. 편익. 지불한 비용에 대한 대가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 만족감. 경제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출되어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 이미 지출되어서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이 매몰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선택에 충실해야 된대요. 자, 편익이 커야 돼요. 편익, 만족감이 더 커야 돼요. 내가 돈 꼬라박은 거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택에 따른 만족이 포기한 것의 가치보다 크도록. 그죠? 만족이 선택해가지고 만족을 얻잖아요. 만족이 포기한 것의 가치보다 크게끔 선택만 하면 돼요. 같은 비용이라면 가장 큰 만족을 주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지, 그지? 같은 비용이면. 그죠? 같은 비용이면.
같은 비용이야. 같이 다 1,000원짜리야. 어? 근데 난 이걸 샀을 때 만족을 제일 많이 해. 그럼 뭘 사는 거야? 이걸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은 편익이라면 또 같은 편익이라면 비용이 그지? 같은 편익이라면 비용이 적은 거를 선택해야 돼요. 합리적 소비 볼게요.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상품 중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것을 선택해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한 자세는 가격을 고려한 소비를 해야 돼요. 1번 가격을 고려한 소비를 해야 돼요. 소득을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소비를 해야 돼요. 소비의 목적하고 예산을 분명히 해서 소비의 우선순위를 정해둔 다음에 해야 돼요. 또 신용을 고려한 소비를 해야 돼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요. 소비와 선택에 대한 반성도 하면 좋겠어요. 합리적 소비를 위한 신용관리, 신용. 나중에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을 한 다음에 현재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신용이에요. 신용거래의 장단점. 현금이 없어도 거래할 수도 있어요. 현재의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어요. 목돈이 필요할 경우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요. 국민경제의 투명성이 강화돼요. 단점은 충동구매의 과소비로 이루어져요.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나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신용카드를 권장하고 있죠. 신용카드를 쓰면은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뭐지? 신용카드 회사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중간에서 그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어요. 신용카드 회사가 돈을 미리 내주잖아. 신용카드 회사에서. 그리고 소비자한테 돈을 받지. 그 물건값에는 다 거기 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왜? 판매가격이니까. 판매가격은 나중에 그지? 또 파는 사람하고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너네가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원장님한테 결제를 하잖아? 예를 들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돈을 먹어요. 어느 정도나 먹냐? 되게 많이 먹어요. 3%나 먹어요. 3.33%. 좋아, 안 좋아? 되게 나쁘죠? 그렇지만 신용카드가 없으면 음식점에 잘 안 가요. 엄마랑 아빠랑 아이들이랑 집에 있는데 현찰이 있어야지만 바깥에 나가겠지. 맞아, 현찰이 있어야지만 나갈 거냐. 아빠 지갑 딱 보고 10만 원이 없고 2만 원밖에 없어. 그럼 바깥에 나가겠니? 외식하러? 안 나가. 왜? 돈 찾기도 귀찮아. 은행에 들리기도. 그지? 맞잖아요. 근데 신용카드가 있으면 그냥 나가서 사 먹잖아. 그지? 국민 경제가 잘 돌아간다라는 거야. 현, 안 사 먹으려고 그랬던 거 사 먹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국민 경제 쪽으로 보면은 권장하는데 개인적으로 보면요. 저거 쓰면 안 되는 거야.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지? 신용관리 원칙. 현재와 미래 소득을 고려해서 신용을 이용해야 돼요. 신용도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돼요. 신용이 떨어질 경우 다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용이 떨어지면. 그 테레비에서 무슨 러시엔 으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꼬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맞죠? 알지? 무만 아니면 뭐 꼬준다는 뭐 그거. 뭐예요? 거기서 뭘 확인하는 거야? 전화를 거는데 그동안 뭐를 확인하는 거야? 그 새끼가 신용도가 있냐 없냐 이것만 확인하는 거야. 없으면 안 꼬죠. 알죠? 오만 아니면 무만 아니고 신용 불량자만 아니고 신용거래가 확실한 사람만 꼬주는 거야. 알았죠? 아무나 꼬주는 거 아니야.
보조단이 있는 것일까요? 아까 경제 원칙에 따라서 합리적인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경제 원칙이 뭐예요? 비용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우리 뭐예요? 만족을 적은 비용으로 큰 만족을 얻으려는 경제상의 원칙이 경제 원칙이에요. 알았죠? 신용거래. 미래에 갚기로 약속을 하고 현재 물품, 현금, 서비스 등을 받기로 하는 일종의 계약이에요. 신용. 대출. 나 미래에 갚을 거니까 돈을 1억 원 줘라. 대출이에요. 신용카드 사용이 뭐예요? 내가 나는 매달 말일 날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돈을 내. 응? 내가 한 달 동안 쓴 걸. 그리고 나는 아무 때나 물건을 살 수 있어. 1일 날 카드를 긁으면 어떻게겠어? 31일 동안 굳이 돈을 땡겨 쓴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신용카드도 그런 거예요. 신용거래요. 신문 배달 서비스. 뭐야? 보고 나서 주는 건가? 신문을 먼저 보고, 그지? 본 다음에 말일 날 주나 보지? 그지? 그런 건가 봐요. 저건 별로 좋은 예는 절대 아니에요. 자, 자료 1번 한번 볼게요. 합리적 어떻게 있는 거, 자료 1번.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이에요. 문제 의사 결정하는 거야. 의사 결정하는 거야. 의사 결정하는 거니까 결정하는 거니까, 그지? 맞아요? 중간에 선택 이게 결정이잖아요. 맞아요? 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반성하고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지? 이건 뻔한 거야. 선택하려면 여러 가지를 갖다가 고려를 하겠지. 맨 처음에는 문제가 뭐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자료를 수집해요. 자료를 수집해요. 뭐가 있는지 자료를 수집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수집한 것들을 갖다가 이런 평가 기준을 세워서 평가를 한 다음에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지? 평가 반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비 절차 볼게요. 내가 월급이 400만 원이야. 그러면 그 400만 원을 생각해야 돼.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건지, 응? 필요한 건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근데 갑자기 인터넷 보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카약을 하나 사고 싶어. 이렇게 생긴 이게 3m짜리야. 배가 3m짜리야. 가격을 알아보니까 500만원이래. 500만원이래. 예를 들면 응? 사고 싶어. 응? 예산을 보니까 좀 그래, 내가 월급이 400만원인데 500만원짜리 사는 건 진짜 필요한 건가, 그지? 생각을 하겠지? 일단은 이걸 사려면 상품 정보를 갖다 일단 해요. 그리고 내가 이 1000만원짜리도 있고 2000만원짜리도 있지만 그건 절대 못 살 거 아니야, 그지? 그 구매 가능한 거, 이것들의 가격도 보고 특징을 검색할 거야. 아무튼 상품 정보를 수집. 그 다음에 비슷한 거 뭐 550만원, 450만원, 500만원짜리들도 보겠지, 그지? 그래서 선택의 기준을 결정할 450짜리 가격을 볼까? 그지? 성능이 좋은 550짜리를 볼까? 그래서 기준을 갖다가 돈으로 갈지 성능으로 갈지, 그지? 기준을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비교 분석할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 500짜리로 가자. 그지? 가격도 괜찮고 성능도 450짜리보단 좋은. 그래서 결정을 한 다음에 뭐예요?
반성 평가하는 거요. 반성을 하는 거요. 반성 평가하는 거요. 이게 진짜 제대로 했나? 그지? 씨, 3m짜리 이거 어떻게 엘리베이터에 안 들어가는데? 뭐 이러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그지? 응?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거 자 재밌게 놀았는데 이거 어디다 놔? 그죠? 다음엔 절대 사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먹겠죠? 자, 그 다음에 일생 동안에 이거를 보도록 하죠. 앞에 보자. 자산 관리 볼게요. 자산 관리. 자산이 그럼 뭐냐 볼게요. 자산 그러는데 자산이 뭐냐. 금융자산이 있어요. 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돈의 종류, 그지? 은행에다는 예금, 주식 산 거, 채권, 보험, 연금, 이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 그지? 얘네들을 금융자산. 집, 진짜 실물이잖아요, 그죠? 토지, 건물, 이런 건 실물자산하고 금융자산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봤어요. 실물자산, 금융자산이 있어요.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를 고려해서 저축과 투자를 하는 등 자산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을 자산 관리라고 해요. 생애 주기 보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나 가족의 경제 생활이 변해가는 단계를 볼게요. 20대에는 우리 취업해야죠. 근데 요즘 20대에 취업하기가 그다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남자 같은 경우. 남자 기준이야, 여자 말고. 여자는 군대랑 안 갔다 오니까 좀 더 빠르죠. 20대 맞죠. 근데 남자는 20대가 그렇고. 또 결혼 자금이 있어야 돼요. 빨리 취업해가지고 결혼 자금이 없으면 절대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자산 관리를 갖다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평생에 걸쳐서 어떻게 할 건지, 그지? 30대 볼게요. 애새끼가 나오겠죠? 애새끼 이제 학원도 가고 뭐 이렇게 어린이집도 가고 교육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집 사야지. 집이 얼마나 비싸 요즘에. 요즘에 여기는 인천이잖아요. 그나마 싸요, 인천은 서울보다. 우리 동네 30평짜리가 얼마야, 분양가가? 올해는 좀 올라가지고 4.5억 합니다. 알겠죠? 40대, 50대는 뭐 해야 돼? 대학교 한 학기에 납부금만 500만 원이에요. 납부금만. 그럼 책도 사야지. 또 교통비도 있어야지. 오며 가며 대학생들 술 사 먹잖아요, 그죠? 연애한다고 뭐 어디 놀러 다니잖아요, 그죠? 옷도 좋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그죠? 또 취업 준비하느라고 또 뭐도 해요. 뭐 학원도 다니잖아요. 비싼 학원 다니잖아요. 자격증 학원들, 그지? 그리고 40~50대니까 내 60대에 대해서 노후 준비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죠? 60대에 은퇴해서 연금, 국민연금 같은 거 받잖아요. 또는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연금 같은 거 받아서 할 거예요.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제생활이 바뀌어가요. 그죠? 맞죠? 참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치? 어마어마하게 벌어야 되겠죠? 저축, 미래의 소비를 위해 현재의 소득을 뭐라고? 소득이 있으면, 어저께도 해줬지만 소득이 있어. 그럼 우리 소득 갖고 뭐 하지? 소비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남는 거를 뭐 하지? 저축을 하지? 소비를 하고 또 뜯어가죠. 나라에서 뜯어가죠. 세금. 그지? 지속가능한 경제생활.
한정된 경제적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소득이 없는 노년기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경제생활은. 언제? 소득이 없는 노년기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좀 꼬부쳐 놓는 거지. 그지? 자산 관리 시 고려할 사항. 일단 수익성이 있어야 되겠지. 자산 관리할 때. 투자를 하면은 이익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지? 그게 수익성이잖아요. 또,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꿔야 돼. 필요할 때 현금화해야 돼요. 그지? 이게 유동성이에요, 유동. 그지? 그 다음에 안정성. 수익이 높은 거는요, 위험해요. 어? 근데 수익이 조금인 거는 안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이 위에 있는 예금에 그냥 예금을 해봐. 거의 이자 안 줘. 최근 100개 은행에다 넣으면. 어? 근데 주식에다 넣어봐. 그치? 주식 그 뉴스에 보면 뭐 30만 원짜리 거기 주가가 써 있잖아. 35만 원짜리 하나에 주식 한 개에. 응? 근데 막 5천 원 올랐어. 막 이렇게 연두색 그 이런 걸로 이렇게 써 있잖아. 이런 걸로 조금 오르면 이렇게 돼 있고 떨어지면 이런 걸로 표시돼 있잖아. 뉴스에 못 봤어? 주식할 때 봤잖아요. 그죠? 대신 이거보다는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수익성은 있지만 어때요? 안전성은 투자한 금액이 손실되는 정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많잖아요. 저축은 떨어지나? 떨어지나 예금이? 안 떨어지잖아. 안전한 대신 어때요? 안전성이 보장되는 대신 어때요? 수익성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유동성은? 저축은? 어마어마하죠? 바로 찾으면 되죠? 그죠? 주식은? 팔아야 되지? 좀 복잡하지, 약간? 자산관리,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과 소비를 고려해서 저축과 투자를 하는 등 자산 확보를 위해 자산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자산관리의 필요성. 소비 생활은 소비는 평생 죽을 때까지 해요. 소득을 얻는 기간은 한정적이죠? 그죠?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가 필요하죠? 자산관리 해야 되겠죠? 다양한 형태의 자산 관리 방법, 예금하고 투자가 있어요. 예금은 정해진 이자를 기대하는 거예요. 은행 등 금융기관이 맡기는 거예요. 안전성은 높은데 수익성은 적어요. 얘기했어요. 투자 볼게요. 주식, 예를 들면 주식이다. 안전하지 않아요. 대신 수익성은 높을 수도 있어요. 높아요. 응? 대박 쳤을 땐. 대신 망할 때는 왕창 망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산 관리 시 고려사항. 안전성하고 위험성, 유동성, 수익성을 고려해서 뭐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 분산 투자다. 수익성이 좋은 것과 저기 안전성이 높은 걸 섞어서 골고루.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괜찮아지겠지, 그지? 분산하는 거야, 분산 투자야. 자료 2번. 생애 주기 곡선 볼게요. 지금 하나는 파란 거는 뭐예요? 소득 곡선이에요. 주로 돈은 언제 모아? 돈은. 원장님 나이네요. 40대에, 50대에 가장 많이 버네요. 그죠? 근데 소비는? 비슷하지? 개인의 소비 생활은 평생 이루어지지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은 한정돼 있어요. 따라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를 해야 돼요.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어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자산 관리 방법 볼게요. 예금은요, 안전성이 높아요. 수익성은 대신 떨어져요. 이자가 너무 안 붙는 것 같아요. 투자는 채권이 있어요.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렸으면서 그 기간을 정하여 발행하는 증서예요. 누가? 나라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채권. 펀드 볼게요. 투자 전문가에게 돈을 맡겨 수익을 내도록 하는 간접 투자 상품이 펀드예요. 주식 볼게요. 주식회사가 자본 조달을 위해 투자자에게 돈을 받고 그 증표를 발행한 거예요. 얘네들은 안전성은 예금보다 한참 떨어지고요. 수익성은 높아요. 부동산 볼게요. 이딴 거요. 움직이지 않는 거요. 유동성이 참 떨어지죠. 그죠? 현금화하기가 힘들어. 너네 집 당장 팔아서 내일까지 돈을 달라. 그러면 할 수 있어? 힘들죠? 그죠? 힘들어요. 되게 복잡해요. 되게 느려요. 그죠? 유동성이 작은 거죠.